아, 너는 뭐야? 피구 쪽이구나. 약간 아, 무슨 이렇게 봤어. 너는 통킥과 대 통킥. 프랑스어는 우리가 한국말에서 없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빨 깨무는 것도 되게 많고 그 가래 끓는 발음이라고 하잖아. 그이 발음도 너무 많아서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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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훈련만 한 달 이상이라고. 진짜 대단하구나. Nous avons mené beaucoup de guerres contre les Chinois, les Mongols, les Manchus et les Japonais. Le roi et Saku ont parfois pris la fuite. Mais le peuple, jamais.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으면 막 자! 이 말 있어. 아, 쓰레기구나. 아, 쓰레기구나. 아, 쓰레기구나. 아, 쓰레기구나. 이런 거 있잖아. 자! 막 이거 있어. 이유가 있었네. 자는 정말. 나 진짜 살면서 별다 맨투 모으리 피해자 놀더라고는 내가 지난 일주도 생각해보지겠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이 많았지. 그렇지. 강우동과 함께 하다니.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오자마자 오프닝 하는데도 호흡 떨려가지고 막 너 너무 팬이었거든. 근데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팬이었거든. 자 시작한다 하더니 멤버해 친구다 이러는데 오서방이 들어본 톤인 거야. 어. 1박 2일 1박 2일 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어. 너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맨 처음에 할 때도 아는 형님 하나도 우리 남도고 아는 형님 그거를 하자고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아, 예전에 외치고 시작했거든. 안 받아줘서 이거 예전에 외치고 시작했지. 그때 시대는 또 그게 유행이었어. 외쳤지. 내가 이게 습관이 돼서 도시어부 가서 처음에 오프닝하는데 도시 어부 했다가 비교 선배님 뭐야 이 ᄉ 뭐야 이 ᄉ 바로 그러더라고. 오프닝 없이 해야 돼 이랬거든. 그냥 하더라고 그냥. 아 그러니까 맨발의 친구를 그만하고 보란 듯이 이제 1박 2일에 들어가서 아, 1박 2일 한 거지. 어 그치 그치. 어. 어쩌다 보니까 호동이가 한 예능 딱 두 개를 한 거잖아. 동화 어. 시간이 길어. 호동이가 세팅해 놓은 모든 초기 예능들은 전부 그렇게 체력을 요하더라고. 아, 우리 사람 방송. 야 너 빵 아니냐? 유시은. 와, 맞아, 맞아, 빵. 오, 잘한다, 오. 야, 성종이밖에 생각이 안 난다, 성종이. 그래, 성종이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래. 성종이 생각난다. 똥기! 아, 너는 피구 쪽이구나. 약간 무슨 이렇게 봤어. 너는 통킥과 대 통킥. 수건이 가슴 이렇게 들으면 안 해봐봐. 그래. 이렇게 수건에 던져줄게, 수건이가. 내 던져줄게. 어, 그렇지. 어, 잘하네. 동기 축구 딱 맞는데. 가슴으로 받으라고, 가슴으로. 어, 잘하네. 어, 잘하네. 약간. 야, 진짜. 내 반응이.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 전학 신청서 그때 무대 안에 가는 게 이게 뒤로 쫙 하는 게 돼? 그래도 좀 사포 있잖아. 아, 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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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사포. 뭐 알긴 알지 기본적으로 사포 그런 거래? 사포 사포 왜 사포 네이마르가 우와 왜 사포 네이마르가 우와 우와 이거 대박이다. 잘하네 잘하네. 아무튼 빨리 등에서 전학 신청서를 줄게. 오, 남자는 계속 가슴으로 맞히는 거야. 다음 연결은 없고. 왜냐면 아 시어지는 축구보다 탁구잖아. 탁구지, 아, 탁구지. 군대에서 족구 할 때 한 번만 이걸 맞히라 그랬거든. 몸 탁구는 너무 힘들었던 게 많았겠네. 그치? 이게 실제로 김대원 신부님이 이 서신 같은 이 자료에 보면은 라틴어, 프랑스어 그리고 중국어까지 되게 유창했던. 아, 진짜로? 그 당시 때? 맞아. 어떻게 선지 사람들이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 유창했기 때문에 그거를 공부하는데 쉽지가 않았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해서 언어 연기를 꾸준히 연습을 했어? 아니 실제로 프랑스어는 우리가 한국말에서 없는 이렇게 뭐 이렇게 이빨 깨무는 것도 되게 많고 그 가래 끓는 발음이라고 하잖아. 이 발음도 너무 많아서 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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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 훈련만 한 달 이상이라고. 진짜 대단하구나. Nous avons mené beaucoup de guerres contre les Chinois, les Mongols, les Manchus et les Japonais. Le roi et Saku ont parfois pris la fuite, mais le peuple jamais. 나도 마찬가지로 중국어,
불어 라틴어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틴어도 연습했어요.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매일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 그래서 나는 의미를 모르니까 그냥 대사에다가 색깔을 다 다르게 해놨어. 그래서 이 보라색은 무슨 뜻?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생활연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대단하다. NG도 진짜 많이 났겠네. 그러니까. NG가 났는지 어떻게 감독도 라틴어를 모를 텐데. 아무도 모르지. 근데 어떻게 컷? 야, 그거 못하잖아, 그거. 영화관에서 보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야? 현장에서 전문가 분이 그러니까. 계시겠지. 외국 그 디렉터 분들이 계셨었어. 아, 그렇지. 현장에 다 있었겠지.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호원이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를 너무 많이 준비를 해버려가지고 원래는 좀 어색하게 했어야 돼. 공부하는 학생 역할이니까. 그치. 근데 너무 잘해서 NG가 나서 못하는 버전으로 다시. 이야, 살아있네. 그것도 재주다. 넌네 대배어 콘피데리 꿀바스 옴네스 에지 한번 미리마스 오떼스 네 디위데레 꿀밤 마그남 에트 꿀밤 바르밤 후트쿨출 라밤 세카트 몰라메야. 어떻게 알아? 현실은 실은 얘네 할 때 그 전세가 만든다 그랬잖아. 전세가 맞네. 힘들지, 힘들지. 별달야, 좀 별달 맨. 별달 맨 초본의 맨이네. 맨이 나왔구나. 아니 근데 맨 하면서 울렁증이 생겼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겠지만서도 호동이가 그러니까 뭐. 자기가 방송에 무식하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싫어하더라고. 맞아 맞아. 그 당시에 나는 진짜 예능감이 없기 때문에 한 해 내 분량이 나오지가 않는 거야. 다른 사람들 너무 막 이렇게 재치 있게 잘하는데 유일하게 내가 퀴즈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만큼 내가 맞춰야 돼. 아 그럼 내가 이게 나가는 거야. 근데 꼭 호동이랑 붙어가지고 먹을 식자 쓰기 막 이런 거. 그러면 내가 맞췄어. 아 이거 나가겠다. 잘 됐다 그러면. 했는데 호동이가 만약에 먹을 식자를 좀 이상하게 썼잖아. 본인이 그거 못 맞추면은 쓰지 말자고 이거. 아~ 본인이 조금이라도 무식하게 나올 것 같잖아. 설마! 진짜로. 그런 거 아니야? 아 편집을 내가 했다고? 야 쓰지 마! 쓰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다 이거. 뭐 이러면서 쓰지 말라 그래. 나를 그래 뭐 해도 나가야 되는데 이거 이번 주 이거 하나 나가는데. 근데 그까지 쓰지 마까지도 방송에 다 나가잖아. 진짜 안 나갔고 진짜 안 나갔고 꼭 마지막에 뭐 명언 같은 거 얘기하잖아. 그럼 막 나는 복장이 터지는 거야 막 진짜. 막 그랬었어. 최초로 맨의 피해자가 나왔네. 진짜. 맨 피가 나서 맨 피해자. 딸 맨 피해자 없던데. 맨 피해자가 있는데. 그치. 맨 피. 맨 피. 살아남았어. 여기까지 기어 올라왔다. 그때는 한참 어깨에 힘 주고 다닐 때야. 그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얘기하고 있으면 막 자! 이 말 있어. 아 슬프다. 아 진짜. 아유 놀이라도 할 거야. 이런 거 있잖아. 야, 자, 야, 이유가 너, 있었네. 나는 정말. 나 진짜 살면서 별다 맨투 모르 피해자 놀더라고는. 내가 지난 일주도 생각해보지겠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감이 많았지. 그렇지. 강우동과 함께하다니. 우와.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 오자마자 오프닝 하는데도 호흡 떨려가지고 막 너 너무 팬이었거든. 근데 처음에 딱 시작하자마자 팬이었거든. 자 시작한다 하더니 멤버해 친구다 이러는데 호소만 들어본 톤인 거야. 1박 2일. 1박 2일.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너 그거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맨 처음에 할 때도 아는 형님 하나였어. 우리 전두고 아는 형님. 그거를 하자고. 끝까지 주장을 했는데 그냥 우리가 예전에는 외치고 시작했거든. 안 받아줘서 이거 예전에 외치고 시작했지. 그때 시대는 또 그게 유행이었어. 외쳤지. 내가 이게 습관이 돼서 도시어부 가서 처음에 오프닝하는데 도시 어부 했다가 비교 선배 뭐야 이 뭐야 이게 트렌드가 바뀌었는데 소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바로 그러더라고. 오프닝 없이 내가 이랬거든. 그냥 하더라고 그냥. 아 그러니까 맨발의 친구 그만하고 보란듯이 이제 1박 2일에 들어가서 1박 2일 한 거지. 어, 그치 그치. 어쩌다 보니까 호동이가 한 예능 딱 두 개를 한 거잖아. 녹화 시간이 길어. 호동이가 세팅해놓은 모든 초기 예능들은 전부 그렇게 체력을 요하더라고. 우리 사람 방송. 근데 나는 아, 맞다, 그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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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처음에 사전 그 시험을 1등을 했어. 아니야 화 안 났어. 화났어. 정답이 4번. 4번. 출제자는 아니시죠? 그래, 그때 1등을 해가지고 들어갔고 그래서 내가 이게 리더로서 이렇게 딱 했지. 근데 상민이가 자꾸 이렇게 연애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나 좀 아유 형이 뭘 한다고 진짜 막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